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이병옥 골프랩은요, 멤버십 위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옥스윙 소개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퀘어 귀신, 왜 선수들을 위한 이 스퀘어 페이스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아, 물론 나중에는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스윙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퀘어에 빠져 있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골프를 쉽게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스윙 시리즈가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요, 훨씬 디테일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속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공을 왼쪽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그 도는 힘에 따라서 공을 왼쪽으로 내가 치고자 하는 의도대로 보낼 줄 모른다면 똑바로도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 페이스를 1시간을 닫고 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이 1시간을 30분만 닫아보겠습니다. 재밌는 일 벌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가 1시간을 닫았어요. 그런데 1시간을 닫는 게 의미가 아니라 닫아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보통 이렇게 1시간을 닫아놓으면 막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또 스퀘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션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퀘어 귀신에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닫았으면 그냥 닫은 대로 놓으세요. 닫은 대로 놨을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페이스를 이렇게 닫은 데에는 공을 이쪽으로 날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스윙 궤도를 어떻게 할지 따지지 말고 이쪽으로 내 타겟보다 왼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드는 게 쉬울지를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안으로 빼거나 위로 치켜드는 거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바깥쪽으로 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왼쪽으로 쳐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내가 공을 어떻게 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올 건데 제가 이 다음 편에 알려드릴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닫았더니 스윙을 옥 선생이 안으로 빼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는 반대쪽으로 약간 빼고 클럽 페이스 방향으로 치라고 하니까 공은 진짜 왼쪽으로 잘 가는데 약간 아웃 인 궤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윙 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의 회전에 의해서 왼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왼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왼쪽으로 쳤더니 오, 공이 왼쪽으로 이제 잘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지금 1시간 닫은 거에서 30분만 닫아봅니다. 30분. 그러면 이게 지금 스퀘어죠. 12시라고 봤을 때 11시. 이 리딩 엣지가 지금 11시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30분만 닫아보는 거예요. 30분을 닫고 봤더니 아까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았는데 요만큼이 닫히니까 꼭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밖에 안 닫혔으니까 백스윙도 이 클럽 페이스의 뒷방향으로 들어서 다 똑같이 좌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공이 확 꼬꾸라지지 않고 왼쪽으로 쭉 떠서 날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여기에서 30분만 닫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어떻게 뺀다가 아니라 클럽 페이스 뒷방향으로 빼서 쭉 클럽 페이스 방향으로 쳤더니 와우, 왼쪽으로 쭉 떠서 날아가고 있어요. 하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정타를 치지 못했던 건 완전 내 클럽 페이스와 별도로 스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클럽 페이스 뒤집었다가 내려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런 모션에 의해서 전혀 이 공과는 상관없는 동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또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거 15분만 닫아볼게요. 15분, 그렇죠?
30분, 1시간, 30분, 15분. 15분만 닫으면 아까 거의 1시간 때는 이쪽으로 빼라고 그걸 페이스가 돼 있었는데 이건 거의 뭐 뒤로 빼라는 거는 같은데 하지만 페이스 모양이 약간 왼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서 쭉 돌렸더니 와 이거 뭐지? 거의 똑바로 날아가면서 살짝 드로우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백스윙을 어디로 두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백스윙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다시 15분만 닫아보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갔을 이건 거의 뭐 와 그런데 쭉 가서 갔더니 오 심지어 거의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아 백스윙을 하고 스윙 궤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스퀘어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는 또 엄청난 귀신이 등에 업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테이션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뭐 다음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한번 놔볼까? 스퀘어로. 그럼 스퀘어로 놓으면 뒤로 빼서 이렇게 쳤더니 오 대박! 공이 똑바로 가는데? 아 뭐지 그러면? 아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내가 몸을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습관이 그대로 묻어버렸구나. 페이스가 닫힌 상태에서 바깥으로 빼도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30분만 닫혀도 바깥으로 빼서 또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스퀘어로 놔도 백스윙은 어찌됐건 간에 이 놓여있는 클럽 페이스 뒷방향으로 빼고 좌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정말 골프다운 스윙이 나오는 거였구나. 아, 내가 정말 힘의 근원은 왼쪽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퀘어로 배웠기 때문에 맨날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렸구나. 왜? 똑바로 치려고 했으니까. 그나마 왼쪽으로 치려고 해도 스퀘어 페이스 치면 똑바로 나가는데 스퀘어 페이스 치고 왼쪽으로 치려고 안 하고 앞으로 치려고 했으니까 원심력으로 나갔겠구나. 이게 거의 천동설을 지동설로 뒤집어버리는 정도의 개념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윙의 시작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놓지 않고 이 스퀘어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 기본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스퀘어 놓고 쳐보세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